네, 불릅니다. 네. 예. 아, 그게 이제 영어인데 6번이에요. 그 AU. 가스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식사 말씀하셨다고. 저희 가스보일러죠? 예. 어디세요? 성함이 필립이라고요? 어디신데요? 예. 아니,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주소를. 그래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요? 네, 사거리에서 편의점, 예. 네. 약국 골목으로 들어와서 파란대문 옆에 옆집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죠. 주소가 생각이 안 나, 예. 네. 아이 그렇게 얘기, 아 제천 사람 맞는데요. 그렇게 말씀은 모르죠. 예. 뭐큰 건물 없어요? 주택은행, 예, 국민은행, 그죠? 국민은행에서, 의림지 쪽으로요. 올라오면은, 그죠? 거기 그 버섯 모양 거기 건물 있잖아요. 지금 임대되는데. 그 짬뽕. 가와이. 스고이. 거기, 그 맥도날드 뒤에 그 박스 싸놓은 집이에요? 맥도날드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네 그집그 뒤에 있는 게그 맥도날드예요. 예, 그 햄버거 파는데, 햄버거. 예. 할머니 맨날, 거기 앞에 맨날 그 박스 싸놓고 맨날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금방 가요, 뭐. 할머니 이름이 필립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모르죠. 그 앞에, 명패? 이렇게 있는데, 뭐, 지나가면서 봐도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뭐, 이신지만 알지, 이름은 모르죠. 금방 가요, 금방. 30분 바로 이게. 지금 갈게요, 지금. 라면 안 끓여도 돼요, 라면. 밥 먹었어요. 아니, 안 끓여도 된다니까. 아니, 그럼 끓여놔요, 그럼. 끓여놔요, 그럼. 끓여놔요. 하나만 끓이면 되지, 뭘. 같이 드신다고? 그럼 2개 끓여야죠. 금방 갈게요. 금방 가요, 그럼. 지금 갈 거예요, 저기, 할머니, 저기, 계란 넣고 꼬들꼬들하게 해주세요. 꼬들꼬들하게. 꼬들꼬들하게. 금방 가요. 할머니, 잘 먹을게요. 예, 잘 먹을게요. 자, 이제 보일러를 한번 볼까요? 보일러를 보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계량기를 한번 가서 봅시다. 계량기 보러 갈까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할머니, 라면은 잘 먹었는데요. 이게 보일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가스 계량기가 잠겼어요. 제가 아까 가스 계량기 잠근 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도시가스 충전해놔야지 전화하셔가지고 이 가스 잠긴 거 열어달라 그래요. 제가 잠긴 게 아니고 저기 충전해놔야지 거기서 잠근 것 같아요. 뭐 가스가 세거나 아니면 뭐 저기 뭐 요금을 뭐 미납하셨구나. 저 도시가스 충전해놔야지 그 영수증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글로 전화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114 전화해서 여쭤보시고 공사장 누르셔야 되고 가스 열면은 그때 이제 전원코드 뺐다 꽂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라면은 어떻게 끓이셨어요? 아 인덕션
맥도날드는 몰라도 인덕션은 아시네. 예. 부자시네. 예. 라면 잘 먹어, 라면 잘 먹었어요, 할머니. 예. 아예 괜찮아요. 죽긴 해주고. 예, 괜찮아요. 예. 할머니 갈게요. 예. 아니, 라면 먹으시니까 안 쉬어도 돼. 예. 할머니, 그러잖아. 이거, 고물 이거 다 뭐야. 이거 차로 다 실어버려. 제가 차로 다 실어버려줄 거야. 알게 됐어요. 예. 알았어요. 갈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강철물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거는 저기 대성보일러 에유계라예요. 에유계라는 저 점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불이 안 붙는 거죠. 뭐제 1차적 가스 공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가스 밸브가 잠겼거나 아니면 보일러 쪽에 가버너란 부품이 가스를 못 열어주거나 아니면은 점화기가 안 튀거나 아니면 점화기가 튀겼는데도 저기 PCB나 화염감지기에서 인식을 못 하거나 그게 에유계예요. 근데 이게 그 에유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앞에가 A가 그 FND라 그러죠? 이게 짝대기 일곱 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A6, 뭐 R6,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번 에러는 점화 불량. 그래서 지금 갔던 집은 저기 할머니 댁인데 여기 가스 잠겨 있는지 모르시고, 그리고 이제 A6 에러가 떠서 이제 AS를 접수한 사례입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특히 원룸 이사 오신 거. 근데 가스가 잠겨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 하시죠. 특히 이사 오신 집. 그런 집에 AUG 에러가 뜬다면 반드시 가스 밸브 먼저 확인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래도 안 된다, 열려 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접수하시면 돼요. 네, FND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게 FND죠. 여기서 뭐 A를 표현하려 그러면은 좀 어렵죠. 뭐 R 같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재밌고 뭐 도움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